국내 연구진이 태양광을 활용해 수소와 고부가 가치 화합물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광촉매를 개발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과 포스텍 공동연구팀은 기존 실리콘 광촉매 표면에 니켈을 첨가한 그래핀 퀀텀 닷을 2에서 3mm 두께로 균일하게 코팅해 높은 수소 생산 효율과 안정성을 확보한 하이브리드 실리콘 광촉매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하이브리드 광촉매는 기존 실리콘 광촉매보다 약 28배 높은 수소 생산 효율을 보였고 산화 반응에서 물 대신 바이오매스를 활용했을 때 바닐린과 같은 고부가 화합물 생산이 가능했으며 98%의 높은 안전성 또한 확인했습니다.